예, 오늘은 간에 좋은 발효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번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시흥시청에서 간에 좋은 거가 있으면은 강의 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요거를 한번 선정을 해 봤어요. 책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니까 혹시 강의를 하다가 시간이 짧아서 후반 부분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쉬움이 많을 것 같아갖고 미리 제가 PPT 자료를 미리 여러분들한테 배포해서 초반부는 쭉 제가 이어서 강의해 드리는데 후반부는 혹시 못 들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 전화번호 아시죠? 나중에 전화 한번 주세요. 다시 한번 가르쳐 줘요.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간에 좋은 발효액, 돌미나리 발효액 담그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돌미나리가 간에 좋다는 건 사실인데 간 나쁜 사람들이 다 돌미나리 드실까봐 그게 걱정이야. 예, 요거는 항상 저희들이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강의하는 여러 가지의 약재 또는 발효액을 담그는 그 효소, 효제들은 도움은 되더라도 근본 치료가 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꾸만 이제 방송에서 뭐가 좋다 그러는데 자막에는 개인 사정에 의한 거다 또는 개인에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모든 분들이 다 맞는 건 아니다. 방송에도 계속 뜨는 이유가 혹시 완벽하게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다 배웠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위생적이지 않거나 또는 너무 과하거나 그럴 경우엔 부작용이 반드시 따른다 그 말씀들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건 유의하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희석하실 거는 반드시 희석률을 고쳐주셔야 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홍성에서 제초제 뿌리고 자기가 제초제 감염됐는데 병원 약을 먹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초를 3g만 삶아서 많게는 5g, 적게는 3g 삶아서 3일만 드시고 병원 다니시면서 치료를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아, 감초가 해독제니까 많이 먹으면 빨리 나는 줄 알고 그걸 드셨어요. 12g을 드셨다는 거야. 그럼 몇 배가 많은 거야? 많게는 두 배 반에서 서너 배가 많은 거 아니에요? 네배 이상. 얼굴이 팅팅이 붙더라고요. 그럼 어디가 나빠진 거야? 신장이 나빠진 거야. 예, 이렇게 용량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다행히 다 났어. 다 그, 다행히 이제 제독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후유증이라는 것 때문에. 약의 후유증 때문에 감초 먹고 부기가 2주 이상 갔어요. 그 만약에 그 얘기를 안 했더라면 제가 저도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제가 그 다음 주에 내려가서 보니까 얼굴이 붓길래 물어봤더니만 그 얘기를 하는 거 웃으면서요. 본인은 미안하니까 웃었지만 저는 입술이 바짝바짝하고 일주일 내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내려가서 보니까 다행히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강의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강의 중간에 얘기를 하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살짝 정신 놓는 분들이 계세요. 초기에 확 잡아놓고 해야 돼. 잘 아셨죠? 네.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미나리의 특징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동미나리가 아니라 돌미나리. 제가 이제 몇 가지 타이프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돌미나리의 생태. 이거 다음에는 복미나리. 요 앞에는 제가 고쳤는데 그 다음 걸 고치질 못했어. 자, 그래서 이름을 보면 돌미나리 수근 또는 근화라고 한다. 돌미나리 또는 밭미나리라고 해요. 이게 밭에 가면은 습기 있는 곳. 원래 미나리는 물기가 있어야 자라는데 요것들이 숲이나 이런데 물기가 많은 곳에 자작자작 물기 있거나 아니면 물기 근처에 미나리들이 지금 올라오면은 한뼘 이상씩 올라와 있어요. 지난 지지난주에 갔더니 너무 좁고 올라왔는데 이번에 가봤더니
한뼘 이상씩 습기 있는데 바이틈 같은 데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습기 있는 곳에 또 양지 바르고 습기 있는 곳에 미나리들이 올라와요. 근데 그냥 풀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미나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일반 미나리랑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얼른 보면 아 이거 미나리로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거를 한 줌씩 이렇게 따세요. 따셔서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500g에서 한 1kg만 그래야 항아리 1kg 그 다음에 원재료 효제 1kg 설탕 1kg 이렇게 해서 한 무거워야 3kg 정도 3kg도 사실 무거워요. 노트북 이거 조그만 거 이거 하나 갖고 다녀도 요즘에는 몇백 그램으로 나오지만 1kg 미만으로 나오지만 보통 1.2에서 2kg 정도 돼. 저 가방에 넣고 다니면은 어떨 때는 무거울 때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지치고 힘들 때 그게 그 노트북이 가벼운 것도 무거울 때가 있어. 그래서 전에는 노트북을 갖고 다니는데 요즘에 USB라는 게 있어갖고 저것만 달랑 갖고 다니는데 또 저게 또 약점이 있어요. 또 잊어먹거나 그러면은 다 자료가 다 날라가. 그러니까 어차피 노트북은 들고 다니다가 뭐 잊어먹을 경우도 있지만 잘 안 잊어먹잖아. 그래서 노트북을 들고 다녔는데 저것도 굉장히 무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은 항아리 무게랑 효재 무게를 최소화시키고 그러니까 항아리들을 쓰시다가 깨지고 그러니까 유리 항아리 쓰시고 또 유리 항아리도 무겁다 하니까 뿔 항아리들 쓰시는 거야. 그래서 사실 뿔 항아리 쓰지 마세요라는 소리를 못 해준 거죠. 왜?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뿔 항아리를 쓰시더라도 최소화하시고 만약에 장기 보관하실 때는 반드시 유리 항아리나 항아리에다 옮겨 놓으시는 게 좋다. 숨을 쉬어줘야 되니까 발효하는 동안은 뭐 크게 작용이 되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원칙은 항아리를 쓸 때 생활의 지혜예요. 그것도 뿔 항아리를 쓰시더라도 단기간에 쓰시는 건 괜찮다. 자 돌미나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돌미나리 또는 밭미나리 밭에도 나오고 돌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일반 습기 있는 곳에도 나온다. 그 다음에 현화 식물문으로 쌍떡잎 식물 강으로 되어 있고 산형 화목이며 산형과에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요. 원산지는 한국인데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이 나와요. 중국에도 많고 대만에도 많고 일본에도 많고. 네. 자 서습지는 습지 물가 근처에서 습한 곳에 있다. 네 이제 습지 우리가 비닐하우스 쳐놓고 돌미나리 지금 많이 생산될 때거든요. 겨우내 있던 걸 봄에들 많이 꺼내가지고 지금 이제 미나리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근데 미나리에도 약간의 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미나리는 굉장히 간에도 좋지만 혈액순환에 좋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라든가 고지혈이라든가 이런 병 있는 분들은 저거를 발효액 있잖아요. 오래된 발효액 버리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오래됐으니까 그냥 뭐 이거 먹지 못한다고 버리시는데 드레싱용으로 이렇게 요거를 생야채로 미나리를 약 한 뭐 5cm 정도 이렇게 송송 썰으셔가지고 식사하실 때마다 발효액 원액 너무 원액 하시면은 안 되니까 살짝 희석을 하세요. 1대1로 희석해줘도 좋고 물이랑 같이 그래서 드레싱으로 살짝 이렇게 뿌리거나 아니면 밑에 찍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러면은 생걸 그냥 먹는 거랑 간장에라든가 뭐 소금에 찍어 그런 간 말고 효소 발효액으로 이렇게 찍어 드시면은 새콤달콤하니까 양도 많이 드시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버리지 마시고 드레싱으로 쓰시고 발효액 오래된 것들은 된장국 다 끓이신 다음에 그 다 끓이신 다음에 그걸 들고 식탁에 놓으시고 식탁에 놓으시면 덜어놓은 걸 녹으면 먹을 만큼 식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온도는 40도 이하예요. 40도 팍팍 끓이는 걸 여러분들이 먹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40도 이하에서는 발효액이 충분히 활동이 가능하니까 그때 한 두세 수저 정도로 이렇게 꺼내놓은 데에다가 따라가지고 원액을 섞어서 드시면은 그것도 발효액을 장기간 또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채장아찌, 생채장아찌 있잖아요. 생무채. 요즘에 무채랑 또 오이랑 같이 썰어가지고 그 보물이 이렇게 그 고춧가루 넣고 이렇게 보물이기 직전에 발효액 있으면은
그거 뭐 한 컵 정도 넣어서 같이 설탕 넣지 말고. 그러면은 설탕 넣으면 생채가 나중에 코같이 끈적끈적하잖아. 발효액 넣어서 같이 묻혀주시면은 새콤달콤하고 식초 안 넣어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한데 저한테 맨날 질문하시는 게 옛날 거 오래됐는데 어떡하죠? 버려야 되는, 그걸 왜 버리냐고 아까운데요. 아니면은 식초를 해야 되는데 할 줄 모르면은 시중에 가서 양식초 있잖아요. 양조식초. 양식초 사다가 조금 1대1로 보가지고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식초 조금만 딸고 발효약 1대1로 한 컵씩, 그럼 두 컵 되잖아요. 섞어서 그냥 식초를 같이 식초물로 해서 드셔도 되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정 없으면은 피부에라도 발라줘. 피부에다가도요. 그래서 저희가 피부 드레싱 마스크팩하고 오이 발효액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야채들 있잖아요. 그럼 피부에 좋은 것들 선정해서 하셔도 되고.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래됐다고 어떻게 해요? 버릴 생각부터 하신다고.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아침에 전달해 드리고요. 자, 생태를 보게 되면 줄기 높이는 20에서 50cm 정도. 지금 제가 한 뼘이다 한 약 18cm에서 한 20cm가 되죠. 저희들이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재면은 요 정도의 높이의 그 미나리가 돌이라든가 이런 큰박 저기 물기 있는 데든가 올라오면 그걸 좀 잘라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셔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쓰시면 된다. 속이 비어 있고 밑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져 옆으로 퍼진다. 미나리는 이 번식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서너 개만 이렇게 받더라도 며칠 후에 가면 옆에 또 조그만 것들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계속 올라와. 그래서 습기 있고 돌, 바위 같은 거 이렇게 그 밑에서 올라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언덕이 약간 이렇게 져 있는 양지 바른 것. 햇빛이 딱 받으면은 흡수, 그러니까 햇빛을 흡수하면서 또 반사율도 같이 나는 그런 지역. 그런 지역에 햇빛이 들어와서 좋은 광선, 가시광선을 쫙 빨아들이고 나쁜 뭐 적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가 흡수하고 독성을 없애주고. 미나리 밭에는 독도를 많이 없애다 보니까 우리가 징그러워하는 거머리가 사는 거예요. 거머리가 살 정도면은 굉장히 물이 정화가 돼. 물은 꾸정물이더라도 정화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금을 드시는 건 아니고 어떻든 생태계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어긋나게 달려있는 잎은 1, 2회 우상으로 갈라진 겹잎으로 긴 잎자루가 있으나 위쪽에 갈수록 짧아진다. 작은 잎은 난형으로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좀 이거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될 텐데 여러분들 뭐 미나리 생긴 거 다 아시니까. 자, 7, 8월에 원줄기 끝에서 복사형화 서로 흰색이 자잘한 꽃이 달린다. 흰 꽃들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와있던 얘기죠. 미나리 꽃들 보셨죠? 예, 다 보셨어요. 요즘에 그 비닐하우스에 가면은 미나리 꽃들 막 올라올 때예요. 꽃대도 올라와 있고 뭐 이미 진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2월, 3월 달에 꽃들 많이 올라오거든요. 자, 소산경은 5내지 15개 정도에 갈라지고 꽃이 25개 정도 총총히 달린다. 한 잎에 25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잎으로 같이 올라온다. 와준다. 꽃잎과 수술은 5개고 둥과인 열매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 자, 돌미나리는 생물학적 분류, 피자, 식물문, 쌍덩잎, 식물과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다시 또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은 내용, 앞에 있는 걸 고친 거를 뒤에 있는 걸 지우질 않았어요. 다음에요. 꽃은 6월에서 8월, 아까는 7월, 8월인데 6월 달에도 백색으로 피고 복산형으로 똑같이 됐죠. 대산경이다. 큰 우산같이 빳빳하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꽃은 5수성이며 자방아 하이로 과실은 분과이고 거의 구형이다. 대독이 있다. 물가 10세. 독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 미나리는 독이 많다. 그 다음에
대관령 이북에 나며 일본 만주, 중국 사할린, 시베리아, 유럽 북미에 분포한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돌미나리의 성분 및 약성과 작용. 그러니까 열량은 16칼로리야. 그러니까 열량은 낮다는 얘기예요. 그 나트륨이 있어. 수분이 93%. 칼륨이 있어가지고 혈압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다는 얘기죠. 칼륨. 혈압약 자체가 칼륨으로 많이 만들어지니까. 자, 단백질은 1.5g. 굉장히 적죠. 그 다음에 비타민. 비타민 E가 3g. 지질. 그 다음에 레티놀. 레티놀은 뭐 거의 없다고 본 거예요. 당질. 그 다음에 베타칼로틴이 베타칼로틴이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또 유용하게 또 쓸 수가 있다. 섬유질도 1.0g 정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섬유질 있다. 비타민 B, 비타민 A, 비타민 B2, 비타민 B1. 조금씩 다 들어갔다. 그 다음에 보면 칼슘. 칼슘도 들어가 있고 비타민 C도 있고. 비타민 C가 20mg.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인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몸을 해독하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미나리의 함유 성분을 분석해 본 결과 단백질, 지방, 다른 무기질과 함께 프라보노이드라고 불리는 식물성 색소 물질인 퀘르세틴과 캠프로페놀을 함유하고 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옛날에 껌에 프라보노 성분 해가지고 많이들 유행됐었죠. 그래서 인체에 좋다 또는 치아에 좋고 장에 좋다, 입냄새 제거에도 좋다. 그래서 프라보노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바로 이게 미나리에 이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퀘르센틴은 항산화 물질로 체내 세포를 산화시키는 물질로부터 보호하고 항염, 그 다음에 항암 유해한 물질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염을 치료할 때에 일단 병원에서 약을 받고 그 다음에 주사를 맞고 치료가 끝나신 다음에 이게 만성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렇게 보조요법으로 한번 생즙을 내서, 저는 이제 옛날부터 생즙요법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즙을 쓰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즙법, 옛날에 녹즙이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몇 년 동안.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녹즙이 싹 사라져요. 방송에서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 한의사가 나와서 녹즙을 오래 먹으면 몸이 차가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같이 뜨거운 사람은, 정열적인 사람은 계속 먹어줘야 돼. 몸이 차가운 사람은 빨리 끊어야겠지만 나같이 정열적인 사람은 여기 서서 땀을 삘삘 흘리는데, 열이 나 있는데 열을 식혀줘야죠. 저한테는 유용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저 같은 경우에 각종 채소라든가 또 며칠씩 놔둔 것들 막 뜨려고 하는 것들 정리해서 확 갈아가지고 몇 컵씩 되는 거를 이제 유리 그 선키스트 유리병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서 제가 보관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랫동안은 보관 안 해요. 한 2, 3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은 보관을 해서, 길게는 한 5일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보관을 하고 아침에 뭐 갈 시간 없으니까 우리 사람이 따라주면은 조금 살찌려고 그런지 몰라도 노란 달걀 한 알, 쌍화차에 띄울 때 먹는 노란 달걀 그거 한 알 정도를 같이 희석을 해서 후루룩 마시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나오죠. 저는 항상 밥 먹기 전에 모든 걸 먹어. 그래야 밥을 아까 먹은 게 있어서 밥 조금만 먹어도 돼. 한 숟갈밖에 못 먹고 나오잖아. 그 대신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먹기는 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예. 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침을 절대 굶지 마셔야 돼요. 저는 늦어도 지난주에도 제가 소사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길 공사가 그 6차선 길을 4차선을 막고 양쪽 차선만 길을 내줘갖고 오늘도 한 제가 한 4분 정도 여기 도착하니까 10시 2분이에요. 올라오는데 한 4, 5분 정도 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보통 저는 도착 시간이 2, 30분 전에 길게는 1시간 전 짧게는 2, 30분이 도착하는데 사람이 굉장히 그 여유로운 저는 여유롭게 항상 오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차 안에서 긴장을 하니까 배가 끓는 거야.
뱃속이 끓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지난주까지도 괜찮은데 이번 주에는 아 신경이 굉장히 많이 막 예민해지더라고요. 뭐 라디오 소리 들리지도 않고 다 꺼버리고 오로지 뭐 120km가 되든 200km든 달려야겠다. 뭐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이때 이렇게 화가 차는 거예요. 사람이 긴장을 하니까 화가 차 오르잖아. 막 식은땀 나고 그럴 때에 녹즙 한 잔, 특히 이제 이런 돌미나리 같은 걸 갈아서, 오늘 돌미나리 혹시 갈은 거 갖고 오신 분 없으시죠? 예. 거기다가 아까 이제 발효액을 넣은 거 아니면 꿀, 꿀은 몸에 따뜻하게 해줘요. 그래서 녹즙을 드실 때 만약에 몸이 차신 분들은 꿀을 두 스푼 정도, 많이 넣지 말고 티스푼으로 두 스푼 정도 넣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꿀을 첨가하셔도 되고, 예. 또 어떤 분들은 녹즙 갈아놓고 일부러 우유를 타서 드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녹즙 플러스 우유를 탈 때에는 냉성분이기 때문에 차갑기 때문에 우유도 차갑잖아요. 우유 따뜻한 데 놓으시는 분 거의 그렇죠. 설사를 혹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침에 급한 일 때문에 어디 가실 때는 들지 마시고 집에 계실 거나 아니면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실 때에는 그걸 드시고 나가셔갖고 나중에 배변 활동하셔도 되고 특히 변비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녹즙이. 그래서 저는 일부러 녹즙을 많이 이용하고 어떨 때는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는 녹즙 갈아놓고 마늘을 일부러 생마늘을 그걸 갈아요. 갈아서 또는 갈아서 바로 거기다 넣어가지고 같이 먹어요. 뭐 아니 냄새나도 뭐 입에다 씹는 게 아니고 다 넘기는 거니까 예. 그 일부러 씹어보면 이렇게 쉽지 않죠. 그냥 다 넘기니까 입에서 냄새는 들라고 트름을 할 때는 나올지 몰라도 뭐 저 녹즙 먹고 트름은 안 해봤어요. 네. 그래서 가끔 생마늘도 넣어서 또 흑마늘도 있으면 있는 대로 조금씩 이렇게 추가하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보완을 해서 나름대로 배운 거를 응용도를 해보셔라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약성은 맛은 달고 매우며 성질은 냉하고 독성이 없다. 네. 아까는 대독하다 그러는데 여기 독성이 없다고 그래요. 자, 대독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에 있는 물질들을 이게 분해를 하다 보니까 독성이 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 자체로 자랄 때는 독성이 있어요. 근데 생 자체를 우리가 잘라내고 정리해서 드실 때는 독성이 약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동안에는 많은 걸 정화하기 위해서 독으로 제독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라나와 있는 걸 잘라서 식용을 줄 때는 그 독이 약해진다. 이게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약간의 미독하다라는 말도 하고 있어요. 예. 그 저희들이 약점이 그거야. 뭐 이거에 대해 돌민에서 논문이 나왔거나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막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한의학적인 게. 그래서 한의학 박사님들이 이제는 야 우리도 뭔가를 연구하자 연구하는 게 한계가 있어. 그래서 한약재를 연구해 놓은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민방 또 한방으로 쓰는 민간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자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될 때가 있어. 굉장히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잘 정리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용을 보면 열을 내리고 부기를 가라앉히는 청열, 리수 작용을 한다. 예. 열을 식혀주고 예. 몸에 있는 것들을 빼내는 작용을 한다. 예. 자, 예. 여름철 목마름증과 황달, 부종, 여름철 구갈, 그 다음에 황당, 그 다음에 부종, 대하, 예. 여성의 성기, 분비물, 그 다음에 항암 등 병증을 치료작용을 한다. 이렇게. 예. 특히 여름에 갈증 많이 느끼시죠? 땀을 많이 내서 그래.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쓸 수 있게끔 쓴다. 예, 효능은 해독작용, 예, 독을 해독해주고 소변을 잘 보게, 이뇨작용, 이담작용, 예, 가래를 삭혀주는 작용, 지혈작용, 해열작용이 있고 간장질환, 예, 간염이나 간경화, 간암, 황달, 부종, 고혈압, 심장병, 식욕부진, 두통, 구토, 변비, 치료 등을 예방한다. 예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든지 저희들이
그 약을 먹는다는 거는 치료의 조건도 있지만 이미 병이 들어오는 걸 그렇게 쉽게 치료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들도 대개 보면은 어깨가 아파서 왔어요. 그럼 어깨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이렇게 약 종류별로 이렇게 무슨 약, 백색약, 청색약 그리고 효능 이렇게 나와 있잖아. 거기 보시게 되면은 어깨 앞에서 가게 되면은 뭐라고 돼 있냐? 약 세 개를 주면은 하나는 소염제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위장 치료제 소염제가 이제 강하다는 얘기지. 그 밑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근육 이완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염제 넣어주고 그다음에 진통제 너무 아프다 그러면 진통제 이렇게 사실은 근육 이완제라도 넣어주면 좋은데 그냥 진통제만 넣어주면 너무 아프다니까 그거보다 위장약 이렇게 또 세 가지가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알약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너무 약이 많다고 걱정할까봐 적게 적절하게 처방을 해주죠. 그러면 대개 보면은 치료제가 아니라 예. 다 보게 되면은 여기서 얘기한 같이 치료 예방제로 예. 그래서 아픈 통증을 없애주고 나중에 관리하시고 운동하시고 또 며칠 있다가 더 아프시면 오세요 그러고 그날 당일날 물리치료하면 다행인데 사람이 많아서 물리치료 못하고 약만 먹었는데 난 거야. 근데 당장은 났는데 또 보름 후 20일 후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또 생기는 거 하면 또 아파.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 나 병원에 갔다 왔는데도 계속 아프네. 이제 방치를 하죠. 그럴 때에 방치하지 말고 이렇게 예방하는 돌미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방을 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희석을 잘해서 드시면은 좋다는 얘기죠. 특히 이런 고혈압이라든가 심장병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먹거나 고혈압 고친다 그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 드시는 거니까 도움은 될지언정 근본 치료가 안 돼요. 그렇다고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와. 그래서 평상시에 많이 혈압이 높다 그러면 열심히 여러분들이 운동하시고 혈압 관리를 하셔야 돼요. 우선 혈압은 매우고 짠 거를 들지 마셔야 돼요. 짠 거를 많이 먹으면 신장에 의해서 신장성 고혈압 또는 본태성 고혈압을 가지고 부모님들 중에 내가 혈압이 유전적으로 꼭 유전은 아니지만 유전적으로 받는 분들도 계시다 이거죠. 그럴 확률이 높은 거예요. 부모가 혈압이 갖고 계시면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은 운동을 그렇다고 7, 80 먹었고 90 먹은 노인네가 운동을 한다? 거의 없죠. 예, 뭐 만 명 중에 한두 명 정도 그렇게 운동하시지 그분들이 요즘에는 뭐 건강하신 분들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분 친구들 몇 분이 와서 운동하냐? 그분 혼자일 거예요. 되게 그래요. 제가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운동하러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예, 인구 비례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대개 보면은 40, 50대가 가장 많고 60대 좀 있고요. 40, 50대 가장 많아요. 그리고 30대들도 있는데 대개 그분들은 30대, 40대, 50대들은 물어보면 운동을 왜 하냐 물어보면은 체력관리 때문에 아니라 살 빼려고 운동한대. 거의가 살 빼려고 운동한다 이거예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살 빼는 것보다도 내가 한 살에도 더 먹었는데 움직이게 된다. 사실 예, 나이가 90세가 넘으면은 집에 계시면 안 돼. 되게 이제 부모 잘 모신다고 뭐 이불 깔아놓고 벽에 깨끗이 해놓고 누워 계시라고 아니 뭐 산 종장이야 왜 누워 있어라 그래. 될 수 있으면은 자꾸 나가시라고 그래야 돼. 예, 돈 줘가면서 나가서 이거 집에서 식사하지 마시고 나가서 사잡수세요. 나 나가는 거 음식 안 좋아해. 그럼 도시락에서 싸서라도 줘. 나가서 드시라고. 좀 괘씸하더라도 바깥에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밭일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자식들은 안타까워서 나가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지.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누워 있으면 죽어요. 움직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집에서 쇼파에 절대 앉지 말아라. 제 얘기는. 근데 대개들 밥 먹고 쇼파부터 가서 등을 기대든 엉덩이를 기대든 가서 앉아있다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할 일 없어도 집에 있지 마세요. 집에서 집안일을 걸레라도 TV도 닦고 닦은 것도 닦고 천장도 좀 닦고 걸레 이렇게 해서 천장도 닦고 벽도 좀 닦고 계속 움직여야 돼. 의자 놓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하고 애들 뛰듯이
쟁일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 혈압 있는 분들은 특히, 당뇨 있는 분들 특히, 당뇨 있는 분들은 집에 계지 마시고 산을 매일 같이 가는 거예요. 아주 지겨워서 못 가게 할 때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더라도 산에 가서 놀고 때 되면 내려오고 계속 산을 많이 타시면서 자기 몸을 건강을 보호하세요. 나중에 80, 90 되면요 산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공원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 예, 바깥에 지팽이 들고 의자 하나 들고 바깥에 나가서 이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고 그거라도 해야 돼. 집에 있으면 자꾸 누우려고 그러고 그 바보 박스 쳐다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가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에다가 음악 꽂게 해서 바깥에 나가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게 좋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돌미나리 2대 항암 성분과 그 약성 작용과 효능,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위암, 방광암에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꼭 치료가 되는 건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한테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계시면은 병원 치료 다 끝나고 무료하게 어떤 분들은 치료 안 하고 그냥 방관해요. 나 뭐 다 했는데 뭐 잘 낫지도 않더라. 그 낫지 않는 거는 그분 생각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식습관을 바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해질 수 있는 확률도 있다. 또 세포를 이용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세포 주기의 하나인 G2M이라고 불리는 세포 분열 과정에 억제하고 세포 사멸을 유도하며 폐암을 억제할 수도 있다. 폐암이 굉장히 무서운 병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남녀노소 누구나가 걸려. 담배 피는 분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특히 여성분들한테 폐암이 많더라. 예, 부엌 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예, 뭐 낙수도 있고 꼭 그렇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산화가 덜 돼 있는 공기가 안 좋은 부엌에서 일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야. 어떤 분들은 그걸 핑계로 대서 그걸 안 쓰고 닥터 뭐지 그거 뭐야 그 전기로 쓰는 거 인덕션 인덕션을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외국에도 인덕션 쓰는 분도 폐암으로 죽은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여성분들이 왜 이렇게 폐암들이 많은가? 이게 또 연구의 대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안 좋은 거는 집에 계셔서 그렇다. 나는 움직여라. 그래서 폐활량도 커지게 해주고 잠깐만 바깥에서 공기를 좋은 공기를 바깥에 뭐 요즘에 나쁜 공기가 많지만 그래도 안에 있는 공기분 낫지 않겠느냐. 집안에도 한 번씩 한 10분 정도 문 열어놓고 공기 좀 순환도 좀 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폐를 맑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 대표적인 게 돌미나리가 폐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래 남성분들도 그런 분들 계세요. 난 담배도 안 피는데 폐암에 걸렸다. 호흡기 장애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연구하는 분들이 다각적으로 하고 있지만 원인이 딱 이거다. 모든 암이 그래요. 원인이 이거다 해서 암 걸리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전한 자기 생활, 그 다음에 건전한 생활이 뭐냐면 술, 담배를 최소화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면 좋고 끊으면 좋고 그 다음에 화내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거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근데 그렇게 바른 생활을 하더라도 그렇게 또 병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세상에 술, 담배 안 하는 스님이나 목사님들은 최소한 평균 연세가 90살 이상은 사셔야 돼.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죠. 일반인 죽는 거나 일반인 암 걸리는 거나 태동소이하다는 얘기죠. 스티브 잡슨이 그 사람이 왜 암이 걸려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그 사람은 뭐 여유도 있고 돈도 있고 또 세상에서 또 펼칠 일도 많고 그러는데 또 미국이라는 아주 좋은 나라에서 그걸 왜 못 끼치겠어요? 그렇지만 다 나름대로 그게 몸속에 들어오면은 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만 좀 덜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캠프페놀을 대장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는 단백질의 인산화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네. 굉장히 단백질의 인산화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대장암. 이로 인해 제가 대장암 걸린 분을 한번 만나봤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길래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 근데 초기에 굉장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저한테 막 다른 병원에도 안 가고 다른 놈 못 믿겠다고 저를 바짝 저한테 이제 달려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끊기가 굉장히 힘든 거야. 사람이 한번 딱 신뢰가 돼버리면요, 내가 신이 돼버리더라니까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막 따라하고 그거 뭐 100% 믿고 막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생활화를 해라. 그리고 뭐에 딱 꽂혀가지고 그것만 드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시중에 또는 병원에서 좋은 것들을 치료하게끔 유도를 해드렸어요. 결국은 한 6년 정도 사셨는데 사람이 또 맥을 딱 놓으니까 굉장히 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좀 시골로 가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딸이 골치 아픈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때문에 엄마가 시골로 못 가시고 서울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애도 봐줘야 되고 막 그런. 엄마가 아프면 사실 애를 포기해야 되는데 엄마가 살아 계신다는 게 병이 들어있다는 걸 잊어먹더라죠.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조금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딸을 버리든가 아니면 좀 내려가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말씀 안 들으시고 마지막까지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그 미나리 요법도 많이 썼고 이로 인해 세포주기 진행을 촉진하는 단백질의 유전자 전사가 감소되어 세포주기가 G1기에서 S기로 이행되기 때문에 세포증식이 억제된다. 초기 단계에서 말기 단계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다. 캠프페놀은 대장암,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등에서 C포자 사멸을 유도하고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데 여기에 전립선암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전립선암은 그 남자의 생식 기능에 지대한 그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되게 전립선암을 방관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잘못되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데 이거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체크를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특히 남성분들은 60대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가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고 70대는 70%, 80대는 그 이상. 네, 그 이상. 80대는 그 이상이에요. 거의 뭐 80 정도 되면 화장실에 가서 진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 어떤 분은 자꾸 내리기 전에 벌써 막 오줌이 새시는 분,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서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네. 특히 이 두 가지 물질을 함께 처리했을 때 암세포의 증식 억제가 현재 증가했다는 연구 보도도 있다. 한의학에서 보는 돌미나리, 동의보감의 돌미나리는 황달과 부인병, 음주 뒤에 두통과 구토에 효능이 있다. 근데 음주 뒤에는 돌미나리가 굉장히 좋아요. 술 해독시켜주는데 어떤 분들은 콩나물국도 끓여 드시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습관인 것 같아. 그런 거 안 먹고도 잘 견디는 분도 있고 외국에서는 뭐 돌미나리도 없고 콩나물도 없는데 숙취에 그분들은 우유 한 잔이면 또 떡근이 또 지나가요. 우유도 굉장히 또 속을 편안하게 해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가장 좋은 거는 숙취에는 칡즙이 가장 좋아. 네, 칡즙이 네, 그것도 해독도 해주고 또 위장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칡즙도 좋다. 또
해독장이 뛰어난 한방에서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되어 있고 영양성분으로는 비타민 B군, 비타민 A와 C, 미네랄이 풍부하여 간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간 기능 개선제로 미나리를 쓴다. 네. 다음에 또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몸속에서 나트륨 작용을 억제하며 네. 칼륨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나트륨을 바깥으로 배출시켜주거나 아니면은 네. 소멸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혈압약 보면은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혈압 옛날에는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뇌신경을 뭐 마비시킨다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렇게 칼륨 성분들이 많아가지고 나트륨 성분을 배출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영양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혈압약을 그렇다고 너무 장복하시면 안 돼. 초기는 빨리 고치셔야 돼요. 빨리 고치세요. 혈압약 전번에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얘기했죠. 혈압은 최소화를 시켜야지 장기전으로 가면 혈압약을 장복하게 된다. 그래서 혈압약을 먹고 10년 정도 먹으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발기가 안 된다 그런 분들 계세요. 혈압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이 40대에 혈압이 들어오면 50대 되기면 당연히 성기능이 좀 저하될 나이거든요. 근데 대개 원인을 혈압약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 그건 아니란 얘기지. 그 나이가 되니까 떨어질 뿐이다. 자, 다음에 김치를 담글 때 양념으로 쓰이고 전골이나 생선 종류와 탕으로 끓일 때 빠지지 않는 재료 가운데 하나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네, 해독도 해주지만 우선 매운맛, 짠맛 이런 것들을 그렇죠. 여기 아까 칼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 나트륨 이런 것들을 맛은 내게 해주고 최소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식당 주인들이 머리가 똑똑한 거죠. 식당 주인이 똑똑한 게 아니라 그런 걸 개발한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거야. 다 영양학 박사들이 식단을 만들 때 찌개 끓일 때는 미나리 넣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매운 거 하거나 짠 음식 하실 때 찌개나 국 종류 같은 경우에도 미나리를 좀 넣어서 드시고 일부러 미나리를 조금만 접시에다가 썰어서 잘게 썰어서 놓고 가족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발효액 뿌려서 누구나가 먹을 수 있도록 생즙으로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해주면 굉장히 좋다. 또 나물로 무쳐서 먹기도 하고 데쳐서 제육이나 편육에 감아서 회로 먹기도 한다. 감아가지고 우리가 파, 실파, 쪽파 이런 거 감아서 드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다. 네, 강해. 근래에는 샐러드에도 이용되고 녹즙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네, 녹즙들 드시는 것도 좋아요. 여름에 바깥에 나가서 얼굴 후끈후끈 하시죠? 네, 그러면 얼른 오이를 썰어가지고 오이로 붙여주거나 아니면은 드르륵 갈아갖고 얼굴에 마스크팩, 집에 마스크팩 한 1000장 정도 사놔. 싸, 한 장에 뭐 얼마 안 해요. 네, 그거 저기 시장에 가면 파니까 사다가 집에 놓고 식구들 보통 집에 적으면은 세 식구 많으면은 대여섯 식구 되잖아요. 어? 네? 아이 싼 거 내가 최고 싼 거 말른 거 막 쓰는 거 그거 사다 얼굴에 붙이고 오이 갈아놓은 거 이렇게 뿌리세요. 어디다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톡톡 적쳐서 저는 뭐 여름에 얼굴 후끈 내는 사람도 열이 확 식어. 그거 피부는 수분을 많이 넣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이제 오이 생즙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이 생즙을 집에서 일부러 여름철에 특히 또 겨울에 또 너무 들면 또 설사하시니까 오이로 하게 되면 피부가 진짜 고와져요. 거기다가 레몬 한 개 정도 즙 내가지고 같이 섞어서 발라주면 미백 효과도 있어. 아, 좋은 거 가르쳐주는데 웃네. 제가 자주 해요. 얼굴이 뻘개지니까 자주 해. 우리 딸내미가 맨 처음에 해줬는데 효과가 좋더라고. 그러니까 자주 하는 거예요. 좋은 건 많이 알리는 게 좋잖아. 네.
미나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삼 그러면 홍삼이 좋아요, 인삼이 좋아요 그러는데 사포닌 성분 들어가 있는 건 똑같거든요. 기능면의 차이는 약간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게 좋아요 그러면 홍삼이 좋다고, 어떤 사람 홍삼이 좋다는데 어떤 사람 홍삼 먹고 아 그거보다 나는 그냥 일반삼이 좋다. 그래서 일반삼만 드시면 계세요. 이건 그런 얘기죠. 이게 돌미나리라고 좋고 일반 미나리가 나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은 습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예? 그렇죠. 예, 뭐 비료들은 줘요. 근데 우리가 대개 이제 야생들은 비료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혹시 밭 근처에 있는 것들은 농약을 뿌릴 수가 있지. 예. 그냥 그런 건 있지만 뭐 야외에 나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웅덩이라든가 그런 데 미나리 있는 거 따서 깨끗이 씻어 갖고 쓰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자, 효능은 똑같습니다. 예. 자, 남잔데 미국 놈이랑 한국 놈이랑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야, 생김새 외에 그냥 효능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본초 습유라는 것에 보게 되면 미나리는 머리를 맑게 하며 대장, 소장을 원활하게 해주는 등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고열을 내려주며 류마티즘에 효과가 있는 것 여러 가지의 병세를 병세에 효과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디에? 본초 습유라는 책에. 예, 류마티스에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에 류마티즘이 있는 분들은 저걸 갈아가지고 예, 담그는 거예요. 손을 담그는 거예요. 예, 촛농하는 것 같이 마시기도 하고 담그는 거예요. 예, 시간은 20분 정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런 분들은 예, 열에 화기를 빼주고 아까 마셨잖아요. 마시게 되면은 몸에서 여러 가지 비타민이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류마티즘을 예방효과 또는 치료효과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돌미나리의 대표적인 효능 항암에는 캠프페놀의 대장암,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등의 10호 사멸을 하고 그 다음에 유도하여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특히 이 두 가지 물질을 함께 처리했을 때 암세포의 증식 억제가 현저히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있다. 해독작용, 네. 해독작용, 간을 해독하는 거예요. 돌미나리의 효능에는 해독작용이 뛰어나 체내의 각종 독소를 해독하는 효능이 있다. 각종 독소, 네. 독소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신진대사를 하고 쌓여있는 독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 몸속의 독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해서 배출하는 게 아니라 거의 피부로 빼내거나 인후로 빼내서 몸속에 있는 독을 제거시켜주는데 독이 그렇게 쉽게 빠지진 않아요. 한번 들어와 있는 독이 쉽게 빠지면 좋은데 그렇진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떤 분들이 독 빠지게 해준다고 사우나에 오래 앉아있거나 절대 수분이 빠지는 거지 독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 빼는 방법은 이런 미나리라든가 아니면은 맑은 공기를 맑은 공기. 그래서 요즘분들은 뭐 프랑스의 좋은 산소를 사다가 흡입한 그 뭐 한 병에 그 30몇만 원씩 어떤 거는 뭐 60몇만 원씩 하는데 그거를 쓰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너무 비싸. 근데 있는 놈들은 그것도 없다고 해서 막 더 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 놈들이 예. 저는 없어서 한번 해보긴 했는데 양심상 못하겠더라고. 하라고 줘서 한 통을 해봤는데 다 하지 못했어요. 일부러. 왜? 아 내가 이걸 꼭 이걸 해야 되나? 그러면 지금 맑은 공기를 쐬는데 바깥에 나가면 어차피 또 더러운 공기 쐬잖아. 그러면 이게 더 많이 이게 더 흡수가 될 것 같아. 기분에. 그렇잖아요. 맑았으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는. 그 생각이 들어서 하다가 중단을 했어. 야, 난 못하겠다. 뭐 하나하나 똑같다. 이제 일부러 이렇게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그랬죠. 자, 또 다음. 그렇죠. 근데 병원에 이제 처방을 해주시는 약은 이제 드셔야 돼. 어차피 예, 드시고 예, 근데 드시고 나서
등에서 한두 시간 있다가 이것도 같이 이렇게 한 잔씩 보호식으로 이렇게 드신다. 건강식으로 드신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안 먹은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예.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지금 좋은 질문 하셨는데 병원 치료를 하고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일부러 이거를 도움될 수 있도록 한두 잔 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서 실험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 간약 드시는 분들이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분명히 간 기능 검사를 또 할 거예요. 피검사를. 그래서 평상시에 할 때랑 또는 녹즙을 하면서 병행을 하면서 할 때랑 약간의 차이는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검사해서 뭐 별 큰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꾸준히 드셔도 되고 또 좋아졌다 그러면 약 끊고 이거 먹을래 그러시지 말고 치료하면서 꾸준히 하셔도 좋고 그때 뭐 그거 먹는데 간 수치가 별로 확 올랐다 그러면 끊으시면 되고 이거 보균자요? 그건 예, 그 보균자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수치가 없는 분들 새로 만들게 해서 보균을 내가 주사도 맞고 하죠. 근데 그런 분들도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나쁘진 않는데 이게 좋다고 해서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요. 예, 하루에 한 컵에서 아침 저녁으로 두 번 정도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건강하신 분들 또 술 먹고 나신 분들은 뭐 오전에 한 두 컵 정도 빈속에 또 한 잔 먹고 그다음에 술 먹고 난 뒤에 뭐 맹물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해독을 해주니까 도움은 되지 않겠느냐.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예, 혈액 정화를 시킨다. 예, 독특한 향과 맛을 내는 예, 정유 성분이 풍부해요. 함유된 돌미나르 효능은 입맛을 돋구어주고 정신을 맑게 하며 혈액을 정화하는 효능이 있다. 아침에 믹서기에 갈아 즙으로 드시면 혈액이 깨끗해지는 돌미나르의 효능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예? 돈나물, 예, 돈나물이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예, 돈나물은 그것도 정화시켜준다고 그러는데 미나리랑의 차이는 있어요. 이 미나리는 간 기능에 예, 굉장히 좋고 돌나물은 또 돌나물 나름대로 예, 간보다는 위래든가 혈액순환에 좋기는 해요. 근데 돌나물을 제가 지금 강의에는 예, 이거랑 같이 갈아먹는 거는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 네, 돌미나리로 드시는 게 좋다. 네, 자, 요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신진대사 촉진 에, 돌미나리 효능에는 칼슘, 철분, 비타민 A, C 등 A씨가 아니라 비타민 A와 비타민 C예요. 네,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나른한 봄에 섭취하면 신진대사를 도와 네, 몸에 화력을 주는 효능이 있다. 자, 여름에도 돌미나리가 좋고 일반 미나리도 좋습니다. 네. 네, 상관은 없어요. 지금 이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꽃이 피게 되면 약간의 독성들은 있어요. 그래서 꽃 피기 전에도 따거든요. 예, 예. 근데 일단 올라와 있는 거를 버릴 수는 없잖아. 예, 일반적으로 꽃 달려 있는 것까지 뽑지 않고 꽃대를 다 제거들을 하세요. 그래서 판매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원래는 꽃대 올라오면은 독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잘 쓰지는 않아. 근데 뭐 우리가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밭에서 하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한 20cm 정도 올라온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야. 그래서 한자 반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두 자자 가까이 올라오면 꽃들이 피거든요. 그거는 좀 배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고혈압 치료, 혈압을 낮추는 예, 돌미나리 효능은 고혈압 치료에 좋다. 네. 관절염 치료부터 볼게요. 예, 돌미나리의 성분들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
관절염 치료에 좋은 것이 돌미나리 효능 중 하나이다. 예, 굉장히 효과가 있다. 관절염인데 관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퇴행성 관절, 그 다음에 루마티스 관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고관절은 관절 이름이고 대개들 보면은 예, 예, 관절염이 움직이다가 다치는 그런 염증. 예. 예를 들어서 테니스 치다가 벼랑 간,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 먹어서 테니스 치거나 배드민턴 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세게 친단 말이야. 그 점프해서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벼랑 간 앞에 떨어진다고 뛰어가서 탁 멈추고 이렇게 치잖아. 그럴 때 무릎이랑 발목을 많이 다쳐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 예, 미끄러지고 스틱 사용해도 넘어지는 분들은 또 잘 넘어져. 그러면은 우리가 발목 자주 삐는 분들이나 자주 넘어지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넘어지시는 분들이 신이 약해서 그렇다 이제 그런 말들을 하죠. 신 기능이 약하면은 헛딛게 되고 판단력이 약간 흐려진다 그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잘 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삔 발목은 자주 뼈. 예. 그래서 예, 높낮이가 약간 틀린 구덩이를 밟아도 겹질린다 그러잖아. 나도 모르게 어이구야 그러고 막 스프링 튀듯이 예, 발이 튀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통증을 유발하고 예, 그런 분들 가서 반드시 산에서 넘어지거나 그럴 때는 병원에 가서 일단 1차 치료를 하셔야 돼. 그래서 보면은 초음파로 보면은 근육이 파열되어 있어가지고 몇 센치 정도 찢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에는 판때기를 대고 요즘에 각목은 안 되고 요번에 반기부스라고 그래. 그래서 기부스하고 붕대를 감아가지고 고정을 해줘야 돼요. 보통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고정을 해줘야 근육이 파열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붙어. 그냥 놔두면은요, 통증은 통증대로 있고 걸어는 다니는데 쩔뚝거려. 그리고 예, 멀쩡한 놈이 그래서 보기가 흉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말씀드리는 게 신기능이 약해진 사람들이 발의 기능도 약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루마티스 관절을 왔다든가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을 치료한다든가 그런 건 치료를 같이 하시면서 돌미나리를 사용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된다. 다음에 수족냉증 치료, 손 발이 차가운 분들은 돌미나리 효능 중에 수족냉증 치료가 있는데 돌미나리의 성질이 냉하거나 혈액순환을 돕는 효능이 있어 각종 냉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이다. 자, 똑같은 얘기예요. 독이 있지만은 독을 치료하고 예, 이거는 찬 성분인데 수족 냉증을 치료한다.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이 동양의학에만 있는 얘기야. 이걸 양의사들이나 양의학적으로 하려면은 이해를, 그러니까 음양론이라든가 오행론을 또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깊이 있는 걸 또 교육을 시켜야 골치 아파요. 근데 우리는 많이 그걸 들어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고 예, 오행은 서로 상생을 하고 또 상극도 해주지만 또 상생도 한다 이런 걸 배우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미나리는 찬 성분이라 열을 내려주는 청열 해독을 시킨다고 앞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또 수족 냉증도 치료한다. 이유가 무엇 때문에? 혈액순환을 시켜주니까 냉증을 치료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얘기야. 그래서 손발 찬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쑥 담그셨잖아요. 쑥 담그신 분들은 수족 냉증을 치료할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 쑥으로 사용하시면 돼. 그러면은 그럼 난 돌미나리도 먹고 싶은데 그러면 같이 두 가지를 같이 담는 방법도 있어. 담으셨어요? 아, 이게 선경 지망이 있으셔. 책을 먼저 공부를 하셨단 얘기야. 자, 아까 쉬는 시간에 세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첫째,
백초를 만드는데 백초를 한꺼번에 백초를 다못 따지 않느냐. 예, 그래서 예, 어떻게 그걸 백초를 다 만들어서 넣느냐라는 의문을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루 만에 다 못하니까 그 기간을 며칠 정도 갔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TV에 보니까 도사들이 보니까 나무가 뚝뚝 따라서 배추 담그는데 또 집어넣더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근데 풀 종류도 있고 나무 종류도 있고 뿌리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며칠 동안 발효를 해야 되느냐. 예, 아주 강한 어필들을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한 얘기들을 하시는 거야. 예. 또 어떤 분은 또한 분은 야구르트랑 미나리랑 같이 먹어도 그냥 미나리만 먹을래니까 예, 좀 거부 반응이 있더라. 예, 그 향도 있고 여기 정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먹기가 좀 불편한데 야구르트도 괜찮느냐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솔나무를 요번에 땄는데 솔순 그다음에 솔잎 그다음에 솔에서 올라오는 순 솔순 그다음에 솔 그다음에 방울 뭐 여러 가지를 화분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담아야 되느냐 그래서 설탕에 버무리면은 물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시럽을 만들어라. 시럽은 어떻게 만드냐? 여러 가지 쉬는 시간 동안 나를 많이 괴롭혔어요. 네. 그렇지만 굉장히 저로서는 또 즐거운 얘기야. 그래서 솔순 담그는 거는 시럽을 만들 때 1kg에 500ml의 물을 사용하는 게 좋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물의 비중과 무게, 그다음에 부피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려 하셔. 그래서 간단하게 1kg에 1kg에 500mg 정도. 그러니까 500g의 물을 사용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저울, 어차피 저울 있으실 잴때 비닐봉지에다가 물 재시면 돼. 2분의 1로.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하니까 무난하게 잘 담가지더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 물을 그걸 끓이세요. 물을 끓이고 솔방울이나 솔잎, 솔순은 하루 정도 물에다 담그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송진을 빼내라 그러는데 잘 빠지진 않지만 어떻든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 근데 그 말까지 안 해주면 또 나중에 저한테 따지시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담궈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솔을 바구니에다 놓고 말려주셔야 돼요. 솔십, 솔순, 솔잎, 솔방울, 그 화분 같은 경우에는 씻으면 날아가니까 화분은 나중에 넣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깨끗이 씻은 걸 말리셔야 돼. 그 다음에 자를 수 있는 데까지 최소한 잘라줘. 잘게요. 예, 전번에 쑥 잘라주듯이 최대한으로 거기서 즙이 나오게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잘라놓고, 말려 놓으신 다음에 자르세요. 말린 다음에 자르세요. 깨끗이 잘랐어. 예. 그러면 그건 그대로 놔두시고 설탕을 이제 시럽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설탕 1kg에 물 500g을 가지고 만드는데 물을 먼저 끓이셔. 예, 그래서 팔팔 끓으면 얼른 불을 죽여요. 불을 끄시고 그 물을 약간 식히는데 80도까지 식히는 게 좋아. 예. 온도계가 있으면 담그시면 좋고 안 되면은 한김 나갔다고 해서 김이 쑥 이렇게 사라질 정도 한 20분 정도 지나면은 예, 한 80도 정도로 떨어져요. 한 10분만 지나도 떨어지는데 한 20분 정도. 왜냐면 뜨거운 물에 혹시 데이면 안 되니까 그 물에다가 설탕을 붓는 거야. 그러면은 설탕을 1kg를 붓게 되면은 물이 더 식어요. 더 식어. 예, 그러면 저어주는 거예요. 설탕이 완전히 다 녹을 때까지 저어줘요. 그러면 뜨거운 물인데 녹는지 안 녹는지 잘 모르잖아. 그 여러분들이 한 10분 정도 저어주면 거의 녹았다고 봐요. 예? 시럽이 된 거야, 이제. 예, 다 녹은 거예요. 그러면 설탕물이 이제 시럽이 됐어. 그러면은 아까 솔잎을 있죠? 솔잎을 항아리에다가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붓는 거야.
근데 물을 부으면은 솔잎이 위로 뜨거든요. 위로 떠. 물이 시럽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돌로 지지대 해주면 좋지만 만약에 없으면은 나무 젓가락 있죠? 그걸 이렇게 세워서 집어넣고 눕혀. 이렇게 눕히다 보면 나무 젓가락 사이즈가 맞으면은 약간 크면 약간 위로 올리면 되고 약간 큰걸 자를 일부러 자를 필요 없어.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이라도 이렇게 누르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눌러져요. 그래서 한 4개 정도 넣어가지고 눌러놓으면 되고 만약에 그 나무가 뜨잖아.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놔두고 돌 깨끗이 닦아가지고 나무 아까 집어넣은 거 돌이 또 크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 그냥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은 살짝 먼저 넣으면 뜨지만 않게만 하면 돼. 꽉 눌러놓는 게 아니에요. 뜨지만 않게만 살짝 올려놓으면 돼. 그래서 물이 잘랑잘랑하게 올라오기만 하면 돼요. 막푹 담가야 되는 개념 갖지 마시고. 근데 물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도 상관없어. 만약에 담아놨는데, 여러분들이 담아놨는데, 물이, 나무도 없고, 뭐 돌도 없고, 아우, 귀찮아. 그러면 그냥 놔둬. 귀찮으면 어쩔 수 없지. 지가 게으른 건데. 그냥 놔두시고, 매일 저어줘, 그 대신. 매일 저어주세요. 언제까지? 아니, 이미 녹았잖아. 이 나뭇잎이 가라앉을 때까지. 나중에 이게 습기를 먹으면 지가 알아서 다 가라앉아. 가라앉을 때까지 해주면 돼요. 솔방울이라든가 나뭇가지는 이미 물 먹으면 가라앉아. 어느 정도 솔잎 같은 건 잘게 썰었기 때문에 가라앉아요. 떠 있는 건떠 있게 그냥 놔두고 또 그것도 가라앉힌다고 또 자르고 또 자르지 말고 저어주면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놈은 떠 있고 어떤 놈은 가라앉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 상태로 놔둬. 네, 또망 자루에다가 넣고 해놓은 방법도 있는데 집어넣을 때잘 집어넣으셔야 돼. 또 그거 풀었다 맞다 하지 마시고 망자루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걸 집어넣은 다음에 묶어놔도 되고 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시면 돼. 자, 시럽에 담근다는 법 이제 아셨죠? 자, 솔잎 같은 경우에 나무 가지가 있잖아. 그러면은 요거를요 100일을 놔두는 게 아니라 120일. 예, 솔은 조금 오래 놔두셔도 돼. 나무 가지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120일 정도 놓고 1차 발효를 한 다음에 건질을 해. 근데 아까 묶었잖아. 망자리에 묶었잖아요. 그걸 클러서 망자리 주둥이를 바깥으로 이렇게 내놓고 손으로 다 건져야 돼. 불편해. 어차피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아.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그대로 따라. 다른 그릇에. 딸고 망자루를 빼냈고. 돌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다한 다음에 깨끗이 다 빼근 다음에 그걸 또 씻어내지 말고 또 걸레 집어넣고 걸레로 닦지 말고 마른 그 종이 그 우리 닦는 휴지 있잖아. 프라이팬 닦는 수저. 예, 치킨 타월. 그걸로 한번 키친 타월. 자, 뭐 어떻든 그냥 알아들어. 예. 키친 타월로 깨끗이 닦아낸 다음에 이제 따로 놓은 걸 부으시고 그 솔잎 건지해 놓은 거는 한번 끓이든가 아니면 거기다 양조식초 그냥 식초를 만들려면 시간 걸리게 양조식초 부어서 그냥 양조식초 드시는 것보다도 솔잎 식초로 만들어서 한 20일 정도 놔두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 그거를 아까 식초 병 버리지 말고 그대로 따르시면은 이파리가 남잖아. 그건 버리셔도 되고 뭐 국거리 할때 쓰셔도 되고 그건 알아서 해요. 근데 솔잎이라. 아까 우리가 1kg를 했잖아. 500cc잖아요. 식초는 250cc 정도. 그냥 500cc 다 넣고 싶으면 다 넣어도 상관은 없어. 크게 문제 없는데, 만약에 꼭 필요로 하다면 그 양의 반 정도면 좋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자,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아까 1차 발효는 120일을 했지만, 2차 발효는 100일을 하셔야 돼.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솔잎을 놔놓고 올해 뭐 2년 정도 3년 가까이 놔두시니까 술이 되더라. 술을 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송주라고 그래. 송주. 예, 그래서 송주가 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분은 생솔에다가 자르지 않고 생솔 넣고 거기다가 술을 붓는 분이 계세요. 설탕 넣고 술을 붓는 분이 계세요. 설탕은 50%만 넣어. 예를 들어서 솔 1kg에 설탕 500g을 넣고 술을 32도짜리 술을 얼마만큼 이거 넣을 때반 정도 그 솔에
솔 집어넣은 거에 반 정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송주를 또 만드는 분도 계시고 일부러 그렇게 송주를 20일 후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부님들이 송주를 만들어서 드시는 게 지금 제가 이게 물을 붓고 또는 술을 붓거나 물을 부어서 그게 발효가 되면 빨리 물을 부으면 빨리 발효가 되니까 그분들은 그게 뭐 6개월 정도 만에 또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발효액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6개월 정도 담궈서 그게 송주다 그래서 드시는 분 있고 오래 놔두면 술이 돼버려. 또 어떤 분들은 발효액을 만들어 가지고 드시는 분이 계시고 이제 그거는 그분들의 습성이고 어떤 분은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술을 넣고 하는 분, 어떤 분은 소주를 넣고 어떤 분은 맥주를 넣는 분. 근데 맥주는 김 빠졌는데도 근데도 드셔. 뭐 여러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그분들이 선택한 거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신부님들이 이렇게 해서 약주를 해서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송주라고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들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 같이 1대1로 하시되 물을 500g을 가지고 설탕을 넣어서 시럽을 만든 다음에 자작자작하게 눌러서 돌을 얹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저어주시거나 그러면 시간이 좀 가라앉아. 자, 그럼 120일 동안 발효가 되면 건지를 하고 건지된 거는 식초를 부어서 식초를 나중에 솔 식초로 쓰셔도 좋고 그 다음에 2차는 100일을 발효시키고 3차 때는 열흘 정도 희석을 한 다음에 1대 3, 1대 5, 1대 7, 1대 10 아시죠? 1대 5는 보통 우리들이 먹는 거 1대 3은 환자용으로 사용하고 1대 7은 당뇨 환자들한테 사용하면 되고 1대 10은 어린이한테 써라. 그래서 1대 3, 1대 5, 1대 7, 1대 10. 그래서 4, 5, 7, 10 이렇게 하시면 돼. 3, 5, 7, 9가 아니라 4, 5, 7, 10 이렇게 하시면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2차 발효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는 이 100일이 지난 데는 저온 숙성으로 12도에서 14도씨. 2차 발효는 25도씨가 가장 22도에서 25도씨가 가장 좋다. 1차 발효할 때 120일 동안 할 때는 25도 이상 35도 이하로 해라. 40도씨 이하가 가장 좋은데 베란다에 놔두면 막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집 안이 보면은 24도 25도 좀 높은 집은 26도 정도 돼요. 3차는 12도에서 14도. 그래서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나? 땅을 파고 큰 독을 거기다가 넣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발효액들을 그 독 그 땅 판 데다가 넣어도 저장고로 만들어 쓸 수가 있다.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저장고를 만드셔도 돼. 많이 만드셔도 다행이고. 전쟁 나면 고성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좋지 뭐.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발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정답은 없어. 여러분들 김치 맛이 틀리고 김장 담그는 방법이 틀리듯이 여러분들이 발효를 하다 보면은 빨리 숙성을 할 때 특히 여름같이 빨리 숙성을 할 때는 설탕 양을 조절하시면 돼. 원재료 1에 설탕 예를 들어서 80%만 넣으면은 100일까지 안 가고 80일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60%만 넣으면은 설탕을 60일만 하시면 돼. 대신 50일 이상은 하는 게 좋다. 어떤 분이 40일만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삼투압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50일 정도는 여러분들이 최하로 정하시고 설탕 양을 조절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발효는 최고 안전하게 하시려면은 1대 1보다 1대 1.2가 설탕 양이 조금 많은 게 발효는 100% 완전히 할 수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어떤 분들은 발효에다 실패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설탕량 조절이 안 되거나 기간이 너무 짧은 분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아주 너무 오래 드신 분들. 그래서 기간은 될 수 있으면 지켜주시고 양 조절할 때 날짜를 좀 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추가하는 거 백초. 백초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시간은 이러다 다 끝나네. 제가 빨리 한다고 막 말이 빨라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잘 알아들으셨죠?
자, 백초는 사실 저희들이 권장은 하진 않아요. 권장은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꼭안 하는 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 예. 근데 뭐꼭 특수하게 할 이유는 없는데 그걸 하시려고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권장하는 거는 20초 내지 30초까지는 제가 권장을 해요. 가능성이 있어. 혹시 뭐 십전 내보탕을 만든다든가 뭐 쌍화탕에다가 또 다른 걸 만든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일반 야, 그 산야초를 가지고 이용하려면은 항아리가 굉장히 커야 돼. 예? 예. 한 개씩 따다가 100초 만들 바에 안 하는 게 나아. 안 한만도 못 해. 그래서 반드시 하고 싶다 하면은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초 만드는 법, 그러니까 우선 20초에서 30초부터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봄철에 여러분들이 나뭇잎을 따러 가. 가다 보면은 산에 가면 우선 먼저 따는 게 여러분들이 찔레도 있지만, 오가피도 있지. 근데 맨, 길바에 까인 게 칙이 흔해 빠져, 산에 가면. 예, 칙 순덜이 많이 있어. 그거부터 따게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곰취를 따, 여러분들이. 흔해 빠진 것부터 눈에 띄는 것부터 딴다니까. 그 다음에 다래를 따. 다래를 캐거나 따요. 예. 그 다음에 지나가다 보면은 산수유 나뭇잎, 구기자 나뭇잎, 이런 잎들이 보여, 눈에. 그런 것들을 또 따게 돼. 그러면은 우선 막 따서 집어넣어. 양을 재지 말고 그냥 막 집어넣어. 비늘에 넣든, 뭐에 넣든. 근데 몇 개를 넣는지 기억도 안 나. 넣었어.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 최소한 20개 이상은 따서 넣는 거야. 네? 몇 초라고 얘기 못 하고 20개 이상 딴다니까 지금 얘기한 것 같이. 고사리도 따고, 고비도 따고, 막 따게 돼. 눈에 보이는 대로. 산에 가면 민들레, 예? 민들레 또 따게 되고, 그 다음에 민들레랑 비슷하게 생긴 게또 뭐가 있죠? 쓴바귀, 엉겅귀, 막 이런 것들 막 따서 넣게 된다니까? 길에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 그러면 20초가 아니라 30초가 넘는 거야. 그리고 쇼 갖고 나가서 다또 쏟아놓고 쉴 수도 있지만, 대충 딴게 2, 30초야. 보통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예. 그래서 그걸 갖고 오면은 그 무게에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그 무게에 설탕을 1대1로 하셔가지고 그냥 담아놓는 거야. 담아놨어. 근데 또 가다 보니까 곰보 배추가 있는데 땄어. 또 뭐도 있어, 뭐도 있어, 또 땄어. 그러면 집에 와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설탕, 그 무게에 또 설탕 비율 섞어서 또그 항아리에 또 넣어. 자, 여러분들이 제가 3kg 이상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무겁다고. 원재료 3kg면 설탕 3kg, 6kg예요. 항아리 그거 못 나가도 3kg 이상 나가. 독이 크단 말이야, 독이. 그거 온기가 허리에 힘줘서 안 돼. 100초 만들려면요, 대감독 있어요, 대감독. 이만큼 올라오는 독. 한 개씩 넣으면 요만한 것도 필요하지만, 따다 욕심껏 따다 보면 100초 만들려면은 얼만큼 되는지 알아요? 두 푸대 이상 돼. 100kg 이상 된다고요. 아니, 숨 죽인 거는 양이 별로, 100초가 안된 거야, 그거는. 근데 100초를 조금씩만 따도, 여러분들이 한 움큼씩만 따도 100까지 하게 되면요, 최소한 5kg 정도 돼요, 5kg. 수축 전번에 1kg 써봤죠. 부피는 굉장히 많지만, 단 거라니까 푹 들어가죠. 그렇게 되지만, 무게는 똑같단 얘기라니까. 무게가 나간다니까. 수축 겨우 1kg, 그거, 아이고, 요거밖에 안 되네. 하지만, 1kg니까 그거지. 만약에 3kg 해봐요. 항아리 무게, 설탕 무게 6kg. 여러분들이 그 10kg 정도 들고 왔다 갔다 하려면 허리 아프다니까. 아기가 몇 킬로예요, 아기? 아기 태어나면은 3.3킬로야. 4킬로가 되는 애도 있지만 다 미만이야. 근데 애 안고 하루 한 시간 정도 안고 있어 봐봐. 팔 아파요, 3킬로짜리도. 근데 항아리 들고 왔다 갔다 해봐. 지금 항아리 들 나이야, 나이들이. 허리 아프지, 들고 아이고 허리야 이런다니까. 그래서 아직까진 괜찮아. 다행이시네. 아이고, 미안해. 연세 드신 분들 계셔가지고 그랬는데 젊은 분도 계시네. 난 연세 드신 분만 보이나 봐.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오늘 또 따왔어. 또 집어넣어. 자, 계속, 설탕 이제 비율을 맞춰서 넣어야지. 그냥 넣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가서, 다음날 또 땄어. 또 집어넣어. 언제까지? 보름까진 괜찮아. 계속 며칠이나 하고 제 입만 쳐다보시는데 미리 얘기해야지. 보름까지, 보름을 넘기게 되면요,
전에 단 것들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 자, 그날로부터 100일이야. 마지막 날은. 한 개를 넣든, 열 개를 넣든, 뭐, 1kg를 넣든, 500g, 뭐, 10g을 넣든, 그날로부터야. 그러면은, 그 전에 있는 거 발효해서 막 부글부글 끓잖아. 얘들도 들어가서 생계 또 재생을 또 시켜줘요. 그래서 어떻든 조금 넣든 말든 그날로부터 100일이에요. 그 보름 이후에는 하지 마. 넣지 마요. 이미 끌어올린 거에 또 넣게 되면 분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효는 화학 반응에 의한 그 다음에 거기에 미네랄이 또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이미 삼투압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다른 걸 넣게 되면은 또 시간이 많이 가고 나중에 역수암투압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예, 새로운 거를 다른 게 또 빨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이상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원래는 10일을 넘기지 마라 그러는데 보름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 예, 그러면 10일로 할래? 예, 보름까지 괜찮아요. 보름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단오 전까지. 단오 이후에는 절대 하지 마. 단오 이후에는 예, 독성이 있어서. 예, 그 단오서부터 처서까지는 예, 처서까지는 쑥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때는 절대 사용을 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일반 새순들이 올라오는 이때에는 단오 전까지예요. 예, 단오. 예, 6월달 되면 단오 되잖아요. 그러면은 단오 전에 여러분들이 다 발효액은 다 담가놓는 게 좋아. 그러면 바로 이후에는 뭐 개똥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나와. 그런 것들은 발효액을 원래 개똥쑥도 봄에 담아야 되는데 잊어먹고 여름이 됐어. 그러면 그때 담으셔도 무방을 하나 이거랑 섞지 말고 별도로 몇 월 달에 담았다고 해서 별도로 놔둬야 돼. 약성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게 더 순도가 좀 약성이 좀 좋고 요거는 약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같은 효능은 같은데 약성의 약간 순도 면에서 요건 좀 봄에 있는 거는 새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요거는 독성이 약간 있기 때문에 거의 안 쓰는데 근데 개똥쑥은 지금보다는 또 여름에 또 많이 자라나잖아. 예, 그때들 많이 또 쓰게 되죠. 뭐 인진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돼. 그래 하시다 보면은 하시다 보면 약간 또 여러분들이 능력이 생겨. 그리고 뭘 하더라도 한번 자료들을 쭉 한번 찾아보시고 나한테 플러스 되는 거 골라서 또 하시면 돼요. 근데 인터넷 자료는 거의 90%가 자기 선전하는 게 많더라고.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고혈압 치료제 아까 말씀드렸고 변비 예방 및 다이어트 다량의 섬유질과 비타민C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돌미나리 효능에는 수분이 풍부하게 함양되어 있기 때문에 변비에 아주 좋다. 섬유질은 숙변을 제거해주는 다이어트에 효능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나나 식초 담아보셨나요? 아직 안 담으셨어? 여러분들이 바나나 식초 가지고도 굉장히 다이어트에 효능도 있고 변비에 효능이 있는데 예, 그것도 좋지만 식초 담그는 게 귀찮거나 하시는 분은 이게 제가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좋아요. 제가 뭐 변비가 심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상당히 좋아. 아, 예, 미나리 발효액 또는 생녹즙. 생녹즙이 굉장히 좋아. 발효액보다는 생즙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좋다고 해서 계속 드시지 마시라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일주일에 한 서너 잔 정도만 드세요. 일주일에 세네 번 정도만. 그러니까 하루, 그러니까는 3-4일 정도, 하루에 2컵 정도, 아침 저녁으로 원래는 하루에 한 잔 먹는 게 가장 좋은데 변비 있는 분은 두 잔 정도 드셔가지고 3-4일 정도 드시고 변비 해갈되면은 좀 쉬었다가 또 드시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응? 계속 좀 몸이 차가워지는 것도 있어. 혈액 순환도 좋지만 몸이 찬 성분들은 좀 더 찾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 아, 아까 백초를 끝까지 말씀 안 드릴 것 같네. 그래서 자 백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20 내지 30초까지 했죠. 백초가 이제 나무가 잘라져서 들어가. 나무도 잘라요. 생강나무, 산수유나무 이런 것들을 또 자르는 분 있어. 자 백초를 만들 때
100가지 약초가 다 됐어. 그럼 그 무게를 재셔야 돼. 네? 자, 첫날은 설탕 버무려서 넣고 나무고목을 다 같이 넣어요. 다 넣으세요. 넣고 다음에 또 해서 100초를 만들어서 넣었어. 근데 이 무게가 예를 들어서 뭐 5kg, 100가지를 넣는데 5kg밖에 안 됐다. 나무 위주로 했다 그러면 시럽을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초로만 했다, 풀로만 했다 했으면은 시럽 만들 필요는 없어. 근데 나무 위주로 했다 그러면 반드시 시럽을 만들어야 돼. 왜? 액이 안 나오니까. 이해 가셨죠? 그래서 무게를 재라는 얘기야, 맨 처음에. 그러면 동무게를 재면은 맨 처음에 동무게를 재세요. 예, 그러면 독이 예를 들어서 25kg다 그러면 25kg를 뺀 나머지 속에 있는 무게를 잰 거랑 같잖아. 설탕 무게는 얼마 넣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그러면 그거 넣을 때마다 쭉 기록을 해야 돼. 맨 처음에 100초를 따갖고 담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또 따서 담고 또 따서 넣고 넣는다고 그랬잖아. 그럴 때는 1:1로 설탕에 버물러서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초를 99초까지, 100초가 아니라 99초 넣는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 말 편의상 100초라고 얘기를 하고요. 100초의 전체적인 무게, 설탕의 무게 넣었어. 근데 거기에 나무가지도 들어가 있어. 근데 나무가지 비율이 많으면은 설탕을 넣는데 이미 다 돼 있는데 나무 들어갔다고 그러면 시럽을 어떻게 만들어서 넣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 그렇죠? 자, 그럼 맹물을 끓여. 네? 맹물을 끓여. 설탕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만 끓이는 거예요. 네, 나무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 초는 비율은 얼마냐면은 나무 들어간 게 70% 이상의 나무가 들어가면은 시럽으로 만들어줘야 돼. 예. 자, 그럼 물을 끓여가지고 내가 지금 독 속에 들어가는 무게는 설탕이랑 원재료 그 효재 들어가 있는 무게랑은 알고 있잖아. 그쵸? 설탕 버무려 넣을 때 이미 다 재서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50%의 물을 끓여서 완전히 식은 다음에 넣어야 돼. 이제는 완전히 식은 설탕을 안 넣고 물만 집어넣어야 돼요. 물만 넣고 손으로 다 뒤집어 줘야 돼. 다 물 넣자마자 손으로 다 완전히 식은 다음에. 이거는 벌써 이미 보름 정도 된 거기 때문에 설탕이 거의 녹았다고 봐야 돼. 매일 저어줬으니까. 그죠? 예. 네. 그럼 물을 집어넣어서 다 저어줘야 돼. 그날로부터 다시 120일. 나무가 들어가 있어. 되셨어요?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 풀에다가 나무 넣는 거를 70% 넣지는 않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근데 만약에 생강나무나 산수유나무를 여러분들이 잘라서 쓰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시럽을 넣어서 만들고, 만약에 그렇게 봄나무도를 거다 넣었을 때 원래 초라는 것은 100초니 99초니 20초니 30초니 50초니 초만 넣는 거지 나무가 들어가는 확률은 거의 없어. 거의 안 넣어요. 근데 혹시 아까 질문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야.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충청도 분인데 한 분이 연락이 왔어. 해서 다 집어넣는데 어떻게 쓰면, 이미 해는 걸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비율을 봤을 때에는 항상 나무는 나무대로, 그 다음에 초는 초대로 하는 게 원칙이고, 원래 100초요법, 99초요법, 30초요법, 50초요법, 초요법이지 초목요법은 거의 없어요.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안 나와 있어. 나무는 나무대로 별도로 하시고, 나무는 저희들이 잘 담그지를 않아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름을 내. 나무 기름을 내. 네, 기름 내는 방법 가르쳐 달라고요. 예. 네. 알아요? 나와 있어요? 아, TV에. 네, 나무는, 모르는 분들한테 잠깐 말씀드릴게요.